사건의 논지는 나효자는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부부로 혼인신고를 했고 그리고 부부가 낳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토지보상금을 받은 그 엄마와 그리고 아들 나효자 사이에 그 관계가 법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속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법적 상속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엄격하게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